에이스커트 했던 그거대로 그냥 가볍게 끝선만 빅포인트로 먼저 제작자님 좀 할게요. 성분이 드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몰랐을까요? 한정환 장님의 사랑. 자, 기본 이제 끝선만 가볍게 지갑 처리가 들어갔고요. 슬라이싱을 조금 더 할게요. 이제 의자 드릴까요? 응. 원래 과일이 굉장히 쓰는 게 좋습니다. 제일 크고 0.5cm 정도는 빼주시고요. 질감 처리가 앞쪽으로 흘러가는 슬라이싱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슬라이싱 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를 깎느냐에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게 있어요. 위에서 자르는 거를 오버스닝, 밑에서 자르는 거를 언더스닝, 옆에서 자르는 거를 사이드 스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안에 머리를 밀면서 자르는 거를 인커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머리를 꺾어서 자르는 걸 아웃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머리를, 바바를 잡고 머리를 밀면서 잘랐어요. 이건 인커브죠. 그건 방향성이 왼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고, 머리를 꺾어서 자르면 반대 방향으로 모발은 흐른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오버스닝을 하는데 위에서 밀면서 잘랐어. 그러면 안으로 정돈된 느낌이 나올 거고요. 똑같은 오버스닝인데 내가 꺾어서 잘랐어. 그러면 살짝 뻗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은 어디서 어떻게 건 자르느냐에 따라서 언더스닝, 오버스닝, 사이드스닝이 나눠지고 그 안에서 인커브, 아웃커브가 나눠진다. 그 안에서 내가 테크닉을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그라드를 쓸 것인지 아니면 레이어를 쓸 것인지 아니면 패럴을 쓸 것인지 루트스닝을 쓸 것인지. 자, 모발을 조금 앞쪽으로 흘러가는 질감입니다. 잘 잡았죠. 저희 전장님이에요. 전장님이 잡아주나요? 나는 요즘 안 잡아주. 기본적인 질감 처리. 저는 기본 질감 처리는요, 백포인트 밑에는 질감 처리가 2분의 1 지점부터, 백포인트에서 골덴은 3분의 1 지점, 골덴에서 탑까지는 4분의 1 지점부터 질감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사이드는 큰 방향성을 안 줄 거기 때문에 패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모발 흐름을 좀 뒤로 넘어갈 겁니다. 다이어곤을, 섹션을 이용을 하고요. 모발을 앞쪽으로 오버레이션 해서 인커브가 아닌 아웃커브로 꺾어 들어갑니다. 저번에도 말했는데, 우리가 질감 처리를 할 때, 예전에는 헤딩라인, 페이스라인을 다 빼고 들어갔어요. 요즘은 다 하죠. 왜?
네. 네. 요즘 이런 페이스라인 같은 경우도 지갑질은 약간 뺐는데 요즘은 합니다. 네. 왜 할까요? 이뻐요?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가 아니에요. 잔머리 때문에. 잔머리로? 네네네. 패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패럴? 아니, 수평. 수평. 네. 그리고 이걸? 아니, 형님, 그냥 많이 해봐야죠. 아, 오케이. 뭐랄까. 이게 그. 커브를 주지 않고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요. 그 얘기 아니라, 아까는 이제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깎았어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여기는 많이 조금 그쪽은 근데 패러럴이라는 건 보면 균이라요. 그냥 양감만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방향성은 안 줄 것 같은데. 정면에 가가지고 한번 만져봐야지. 눌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고요. 네.